大家好，欢迎大家来小千基础汉语课。今天是第十七课，今天是第十七课呢。好吧，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던 대로 뭐뭐뭐뭐 하지만 뭐뭐뭐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이렇게 토를 많이 달잖아요. 이렇게 어땠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뭐뭐 하다 라는 말 많이 하는데, 중국어로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한국어 문장. 나는 베이징에 삽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못합니다. 어떤가요? 나는 중국에 산다. 중국에 살면 중국어를 할 줄 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만 중국어는 못합니다. 我住在北京。 可是我不会说汉语。我住在北京，可是我不会说汉语。 하지만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 可是 이게 하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뜻입니다. 我住在 住가 어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할 때 그 住在北京 베이징에 산다. 住在北京. 可是, 하지만, 我不会说汉语. 중국어는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可是, 可是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문장입니다. 나는 베이징에 삽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못합니다. 我住在北京. 可是我不会说汉语. 왜, 어떻게 또 쓸 수 있을까요? 네. 我住在北京,但是我不会说汉语. 我住在北京,但是我不会说汉语. 방금 나왔던 可是하고 但是 둘 다 어떤 뜻이냐면 하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뜻입니다. 네, 한번 따라 읽어 보실게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但是,但是,可是,可是,但是. 可是,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 좀 다르지만 둘 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인가요? 네, 나는 비록 한국에 살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잘 못합니다. 비록 뭐뭐 하지만 그래도 뭐뭐 하다 라는 얘기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虽然我住在韩国 但是我不会说韩语. 비슷하죠? 비슷한 문장이야. 虽然我住在韩国,虽然,비록,虽然什么什么,비록 한국에 살지만,虽然我住在韩国,但是,하지만,我不会说韩语. 韩语는 한국어라는 뜻이야. 韩语. 虽然我住在韩国,但是,我不会说韩语. 虽然什么什么,但是,什么什么. 네, 虽然 비록 뭐뭐 하지만, 但是 그래도 어떠어떠하다. 虽然我住在北京，但是我不会说汉语. 네,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문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虽然天气很冷，但是大家心里都热乎乎的. 네, 문장이 점점 길어지죠. 虽然 어떤 뜻이라고요? 비록 뭐뭐 하지만, 虽然天气很冷. 天气, 날씨, 날씨가 무척 춥지만, 비록 날씨가 무척 춥지만, 但是, 어떻다는 거냐면, 大家心里, 모든 사람들의 마음만은, 어때요? 热乎乎的, 热乎乎的, 热乎乎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경기장에,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어떤 느낌이죠? 막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热, 그 발열하다, 열이 나다 할 때 그 열자를 써서 热乎乎라고 합니다. 热乎乎,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다. 热乎乎. 그래서 虽然天气很冷, 날씨는 비록 춥지만, 但是大家心里都热乎乎的. 모든 사람들의 마음만은 아주 따뜻하다, 훈훈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虽然天气很冷,但是大家心里都热乎乎的. 但是大家心里都热乎乎的. 네, 热乎乎, 훈훈하다, 따뜻하다,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네, 또 다른 문장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他虽然不太聪明,但是非常用功.
聪明이라는 단어는 총명하다, 똑똑하다. 총명이라고 쓰고 총명 발음도 비슷해요. 총명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타수란 부타이 총명 그러면은 그는 비록 어떻다고요? 그렇게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但是 非常用功 하지만 무척이나 用功 뭐냐면은 이렇게 공을 쓰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아주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를 용공이라고 합니다. 용공, 총명. 그래서 총명하지는 않지만 그닥 총명하지는 않지만 용공 매우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他虽然不太聪明，但是非常用功.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때까지 나왔던 문장들 한번 복습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따라 읽어 보실게요. 我住在北京，但是我不会说汉语。我住在北京，可是我不会说汉语。我住在北京，但是我不会说汉语。 虽然我住在韩国，可是但是我不会说韩语。虽然天气很冷，但是大家心里都热乎乎的。大家心里都热乎乎的。虽然，但是。 他虽然不太聪明，但是非常用功。他虽然不太聪明，但是非常用功。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원인과 결과, 어떠어떠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에 관한 중국어 표현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都辛苦了，谢谢大家，下次再见。